MTV 걸스온탑 시즌 2 지난 이야기. 안녕하세요. MTV 걸스온탑 시즌 2 한효주입니다. 아이비입니다. 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맑은 눈망울을 간직한 그녀 한효주. 그림을 그리는 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얼굴. 연기에도 그런 비유가 있으면 좋겠다. 런웨이에서 더욱 빛나는 카리스마 모델 한혜진. 앞으로도 너 이후에는 쓸 일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수줍은 미소가 아름다운 이연희. 저는 어느 감독님도 되게 무섭게 대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 서인영.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제 패션을 많이 입으시니까 알아주셔서 감사하죠. 청순한 마스크, 탄탄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 한지민. 작은 것도 마음이 느껴질 때 항상 저는 되게 고맙거든요. 그런 부분. 대한민국 걸그룹의 대표 아이콘 유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가창력, 신비스러운 매력의 소유자 아이비. 참 안타까웠던 건 이제 키스신이 없었다는 거지. 그게 좀 안타까웠고. 국내 최고의 걸들을 만나보는 시간. MTV 걸스온탑 시즌 2.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한 배우 박신혜와의 즐거운 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MTV 걸스온탑 시즌 2 8번째 주인공. 상큼한 매력의 소유자 박신혜. 안녕하세요. MTV 걸스온탑 시즌 2 8번째 주인공. 풋풋한 20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003년 이승환 뮤직비디오 꽃으로 데뷔.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시작으로 천국의 나무, 궁 S, 깍두기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드라마 미남이시네요로 많은 화제를 모으며 명실상부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잡은 박신혜. 그녀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도둑이 든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필요하셔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집에 두셨는데 그걸 도둑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제가 6살 때니까 그때면 100만 원이면 제가 먹고 싶은 젤리가 몇 개고 요구르트가 몇 개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사람들을 다 내가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정말로 졸업하기 전까지는 원래 꿈이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꿈이었던 소녀 박신혜. 그녀가 연기자로 데뷔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드림팩토리 이승환 저희 공장장님 뮤직비디오 오디션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곡 뮤직비디오 때문에 천택 감독이랑 많은 그 연기자 지망생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랑 저보다 5살 많았던 언니랑 붙은 거예요. 마지막 3차까지 해서 이제 3차 오디션을 보는데 차은택 감독님께서는 너무 어리다. 그리고 이승환 공장장님께서는 그래도 이 친구를 해보고 싶다.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나름대로는 그 제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연기자들이 성공을 좀 했었고 그래서 신미안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딱 뭐랄까 이렇게 어떤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딱 맞춰지는 느낌? 네, 앞으로 가능성을 더 봐야만 되는 친구.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뮤직비디오에는 투입을 못했지만 네, 훗날 큰 제목이 되리라는 느낌은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수로 한번 데뷔 같이 연습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셔서 드림팩토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연한 기회로 연예계에 데뷔한 박신혜. 그녀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어리둥절해하던 강타를 좋아하던 광주 소녀?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 모두 그런 반응이었어요. 너무 신선하고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되게 귀여운데 어린데도 그냥 마냥 어리고 철없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얼굴이 귀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성숙했어요. 되게 조신했어요. 그리고 조신했고 아 이게 또 내가 봤던 이미지하고 또 틀리네. 그래서 약간 좀 움찔했는데 뭐랄까요? 좀 생각이 많았는지 혹은 생각이 없었는지 굉장히 그 너무 이렇게 똘망하지 않은 눈망울로 저를 응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밝은 이미지는 역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죠. 어린 나이에 연기자로 데뷔한 그녀. 부모님의 걱정과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말리셨었어요. 한 번은 광주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식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서울에 올라가면 너무 힘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엄마랑 같이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 꼭 해야겠다고, 나 왠지 이걸 꼭 해야만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 잠들기 전에 눈물을 보시고 아마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연기자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박신혜. 그녀의 첫 데뷔 작품 이승환 뮤직비디오 꽃. 지금도 노래방 가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처음 뮤직비디오 연기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의 그런 연기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가수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연기는 오히려 부업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부전공 같은 느낌이었는데도 그때 제가 연기자로서 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광주에 있었던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너가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게 TV에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근데 저도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반응들이 신혜 열심히 해라, 너무 잘 나오더라, 어린 저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모두 다 보내주셨었죠. 많은 관심을 받으며 데뷔를 한 박신혜. 이승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 톱스타가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서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뮤직비디오 출연하신 선배님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슷하셨고 그래서 저도 기대를 조금 걸었죠. 14살의 소녀가 보여준 연기력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박신혜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었을까? 그냥 저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될 거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그녀의 데뷔 작품 뮤직비디오 꽃은 많은 이슈가 됐었지만 그것은 불과 그녀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드라마 첫 데뷔 작품 천국의 계단. 드라마 발표 전부터 최지우의 아역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 한정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에게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에 대한 욕심보다는 남에게 더 베풀 줄 아는 너무 착하고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유리라는 친구가 와서 이제 질투를 하면서 또 못된 짓도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숨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착하면서 조금은 외로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정서 역으로 발탁되기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캐스팅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아역 주인공들이 확정됐을 때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었어요. 거의 마지막에. 근데 감독님께서 프로필을 이렇게 보시더니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러더니 너 얘랑 이렇게 연기해봐, 너 쟤랑 또 연기해봐 이렇게 계속 짝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모든 연기자들이 아역 배우들이 다 나가고 나서 대본을 주셨어요. 바로 그 당일날. 그래서 너 정서 역할 연습해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꿈 같았죠. 그때는 제 생에 굉장히 연기함에 있어서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